저 같은 PD나 감독의 결과물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취향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프로그램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겁게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간만큼은 휴식을 줬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 위안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근데 그런 걸 얻고 싶을 때 영화를 보는 거죠. 볼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요. 처음에는 저 비행기 너무 갖고 싶다로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저 캐릭터가 너무 좋다. 아, 저 악당 다스베이더를 무찔러야 되는데. 성인이 돼서는 다스베이더의 고뇌를 알 것만 같고, 텍스트는 똑같은데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바라보는 지점이 계속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3탄 시스의 복수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아분열을 일으켜서 다크사이드에 빠지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나오는데, 아, 그게 너무 개연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처음으로 감정을 후벼파하게 만든 드라마가 있는 거죠. 좋아하는 대사 있어요. 아, 이제 이거 얘기하면 이상한데. 가면을 쓰고 첫 숨을 뱉어요. 더 이상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아닌 거죠. 다스베이더로 바뀌면서 또 그 부분에서 덜컹하는 거죠. 저도 모르게. 제가 구사학번인데 90년도에 기류라는 게 있어요. 소설책은 하루키를 읽고, 영화는 타란티노 영화를 봐야 되고, 그런 작품들이 고전적인 작법에 어선화 있다라는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탐닉했던 건데, 타란티노가 딱 그때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젊은이들의 관심을 그때 끌었던 것 같아요. 타란티노적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양의 대사를 쳐요. 그것도 둘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대사의 양과 연기만으로 제로에서 긴장감을 100까지 높여봐요. 맨 첫 장면이에요. 프랑스의 작은 농가 오두막 테이블에서 프랑스 농부와 나치 대령이 우유 한 잔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요. 이게 그 씬의 전부예요. 그렇게 대화만으로 몇 분이 갔는지 모르게 사람의 긴장감을 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그게 타란티노가 만들어가는 영화 세계에 되게 시그너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씬들 너무 좋아하죠. 당신의 무비 큐레이터, 영화는 채널 CGV.